어제 7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15분에 일본 남서부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있는 기리시마산의 경계레벨이 화구 주변 경계로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규슈 지역의 화산들의 화산폭발 징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27일 18시 42분에는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구치노에라부의 분화 경계 레벨이 입산규제 3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규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규슈 남부 토카라일도에서는 136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지난달 6월 25일 일요일 일본 규슈 남부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큰 폭발을 한 이후 이틀 후에는 인근 구치노에라부 화산이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고 어제 7월 7일에는 기리시마산의 폭발 징후가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대폭발의 스탠바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지난달 6월 28일부터 아소산의 화산성 미동이 점차 커지면서 어제는 공식적으로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되짚어보면 지난달 6월 25일 스와노세지마, 26일 아소산, 27일 구치노에라부 화산, 7월 7일 기리시마산까지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똑같이 규슈 지역의 화산들이 도미노로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홋카이도 지진 관련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홋카이도의 연속 강진들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남북의 균형을 잡으면서 대지진 발생을 하는 과거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홋카이도 도카치다케에서는 최근 119번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홋카이도 지진과 화산 폭발 징후 관련 또 한 가지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 29일 목요일 오후부터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니세코 유모토 온천 주변 지열발전 시설 내에서 난데없이 땅에서 물기둥이 솟구친 것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일본 홋카이도 나가만베에 있는 신사 부지 내에 갑자기 거대한 물기둥이 땅에서 솟구쳤습니다. 이 물기둥은 무려 50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 홋카이도를 강타했던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하여 한국인 여행객들도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홋카이도 여행 중이시거나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일본 기상청의 지진과 화산 관련 소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